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는 축복의 열매 동사로 여섯 가지 주제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명사를 찾습니다. 뭔가 결정된 것, 주어진 것들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인생의 후반전, 고개턱을 넘어보지 않았을 때의 막연한 생각입니다. 저 고개턱을 넘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있어야 될 거다. 결정되었다는 것은 집으로 치자면 3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3차원이란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3차원은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거나 안정되지 않아서나 아니면 자녀들이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그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갇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한쪽 면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3차원에 갇혀버리면 거기에서는 다 질식당하는 거예요. 4차원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차원은 사우정 4차원 말고요. 4차원은 뭐냐면 3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시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 그리고 거기에 빛과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4차원이 시작되려면 빛과 에너지가 들어오려면 3차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쪽 면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하는 족족이 잘 되고 뭐 주식 한번 이렇게 던져보니까 막 두 배, 세 배 뛰고 그리고 뭐 애들은 알아서 공부하고 갈등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건 인형극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잘못된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 3차원 안에서 부패해 갈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잉여가 발생해서 그 안에 있다면 그 만족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부패해 가고 그리고 몰락해 갈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집을 흔드십니다. 우리들을 안정된 곳에 가둬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계를 흔드시고 거기에다가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계를 흔드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문명을 역주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별나다. 그래서 언제는 좋은 세상을 주시려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좋은 세상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주님의 좋은 세상이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죠. 그가 십계명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네가 부자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네가 그
곳간에 갇혀 있고 3차원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뭐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그 가운데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서 곳간을 열어가지고 쏟아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것입니다. 곳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따라가지 못해서 제가 늘 아쉽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중국의 굉장한 부자가 서울 인구만큼 정도 된다고 그러죠. 부자라는 게 뭐냐면 시계방에 들어가서 롤렉스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번에 쭉 다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쇼핑하면서 이렇게 얼마 있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부자. 그게 서울 인구 정도 된다는 얘기가 들은 지가 뭐 오래 전 얘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부자가 거기서 표가 나겠어요? 표가 안 나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몇 번째 부자쯤 되는지 모르죠.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서 부자면 뭐를 했겠어요? 긴 옷, 장옷 대다가 그 사람들 하얀 옷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한 100벌 걸어놨겠죠. 뭐 스티브 잡스가 똑같은 청바지와 검은 티를 뭐 옷장 안에 쫙 걸어놨대는데 뭐 늘 깨끗한 옷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표는 안 나는 거죠. 누가 뭐 자동차를 차고에다가 열대를 놨다. 표는 별로 안 나죠. 누가 그 사람 자동차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중동의 부자가 영생을 사모하던 그 부자가 똑같은 장옷을 100벌을 거기다 걸어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잘된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불행히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3차원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해 오실 때 3차원의 집이 무너지고 성령의 디나미스가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개입해 들어올 적에 그들의 삶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정체 없는 삶을 주시고 또 직장과 가정과 이 모든 것에서 불안정한 이 균형이 무너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그 주님과의 동행의 길로 초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정당화입니다. 정당화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편안한 집에서 우리는 은하수를 볼 수가 없어요. 산에 가야 은하수를 보입니다. 계곡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안전한 곳을 떠나야 은하수가 보이고 하늘의 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마치 하늘의 은하수가 전부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좋은 표현이고 너무 공감이 간 거죠. 그런데 은하수가 언제 떨어지는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게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났을 때 은하수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난과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에서 안전한 길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일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배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 길을 가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보내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고 파송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 교를 세우거나 뭐 도를 전하거나
어떤 기독교를 전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그 4차원의 다이나믹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두고 갇혀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은 기회의 나라에 가서 우리도 그 안정된 삶을 그 안에서 찾고 우리들의 영역을 차지하는 거,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미국 한인교회의 집회를 여러 군데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한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그 중년층의 교회 중심이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주선을 해서 그렇게 같이 이제 대담을 좀 가지고 그랬어요. 신앙적인 얘기를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중에 상당수는 유럽에는 어떻게 사는 게 어떤지, 사람들을 어떤 뭐를 하고 사는지, 또 이쪽에서 그 미국에서 이제 살고 정착한 분들과 비교해보면 어떤지 그런 걸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살면 뭐 돈이 얼마 들고 집은 얼마나 되면 마련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복되고 유복한 삶을 사는지, 유럽 사람들은 어떤지, 또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유럽에 와서 자기 이제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미국에서 좀 큰 교회를, 대형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유럽에 이제 한인교회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하는데 강사로 온 거예요. 아마 뭐 후원도 좀 했겠고 강사로 왔는데 와서 이렇게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거기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의 한인 목회자들은 극빈 생활을 하고 있다. 극빈이 뭔지 모르겠어요. 끼니를 먹는다. 요즘 그러지는 않죠. 끼니를 못 잊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죠. 교회가 뭐 집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대부분 그렇죠. 규모가 좀 이제 안정되기 전에는 집을 마련해 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오는 70여 명, 70, 80명 우리 목회자 중에서 교회가 제대로 생활을 공급해 주는 교회가 아마 절반 당연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10% 정도나 될까? 그것도 충분하지는 물론 않죠. 극빈 생활이라고 얘기 함께 좀 마음에 뼈아팠는데 그러나 그게 비교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는 거죠. 근데 뭔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정처 없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정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해외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복음을 만나는 그 일들은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안정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운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가 불로장생했으리라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훈장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하고 수많은 해처럼 빛나는 많은 얼굴들, 그랬더니 어제 주일 말씀 나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해처럼 빛나는 많은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복된 삶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 영광과 영예와 훈장이 가득하죠. 이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이 있다가 한국에 한 번씩 방문하고 오면
약간 처음에 조정이 필요하면 시차 조정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삶에서 갑자기 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미월에 취해 있다가 가니까 다시 현실적인 계산과 이런 셈법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스탠스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때 그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만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그곳에 한인타운 안에 어떤 자기 부동산도 확보하고 사업체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도 조금 더 넓은 집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 거죠. 네. 골프장에 회원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 그러면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냐고 저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옛날에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갈 때 아메리칸 드림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의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저는 모르죠. 예, 유러피안 드림은 그보다는 조금 낫다고 얘기하죠. 러스킨이 얘기하는 유러피안 드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함께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경계를 열고 그런 유러피안 드림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꿈을. 그런데 그 예수님의 꿈이 아메리칸 드림 밟고 유러피안 드림 밟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의 교집합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명사 하나님이 아니고요. 3차원에 갇혀버린 명사 하나님이 아니라 그 3차원을 깨트리는 동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는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행형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현재 시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 현재 시대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살면서 주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고 멋진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 보내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퀴즈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내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뭘까요? 창세기 손들어 보세요. 출애굽기 손들어 보세요. 좀 있네요. 레위기. 이거 손드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네. 레위기에 보내다. 아, 양과 염소를 보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온다. 물어볼게요, 집사님. 구약성경에서 보내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은 뭘 것 같아요? 출애굽기. 아, 역시 성경을 많이 읽고. 혹시 순장님이세요? 고명하십니다. 고명. 고명 아들. 네,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신약성경에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오늘 힌트가 딱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보내다는 말.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손들으셨어요. 사도행전 같죠, 여러분? 네, 보내다는 말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내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내다는 것은요,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되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주님 안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포도나무 가지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안정된 삶, 3차원의 집 짓고 부동산 값 모르고 그래서 일 안 해도 나중에는 먹고 사는 것. 예. 팔기통 엔진처럼 조금 가다가 엑셀 안 밟아도 지질로 지가 가버리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동사로 쓰임받아라. 동사로 쓰임받아라. 독일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죠? 제가 자동차 그 등록하는 데였나요? 어딘가 하여튼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인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쪽에 가서 인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구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떼요. 뛴 다음에 그걸 붙여야 되잖아요. 그걸 떼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띵을 이렇게 의자를 쭉 밀고 가더니 뗀 거를 휴지통에다 집어넣어. 그더니 가져와요. 그더니 이렇게 해갖고 딱 붙여. 그더니 또 풀을 제자리에다 또 갖다 놔요. 그리고는 이렇게 사인을 하고 스탬프를 가져와서 스탬프를 찍고 갖다 놓겠지? 그러니까 갖다 놔요. 그래갖고 이쪽에다가 딱 놓고 그 다음 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인지를 또 가져와요. 근데 벗기더니 그 벗긴 거를 또 쓰레기통에다 넣고 와가지고 그걸 붙이고 그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지고 촥 벗겨가지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쭉 쌓아놓고 가지고 이렇게 쫙 놓고 스탬프 빵빵빵빵빵빵 찍고 버리는 걸 한 번에 그냥 그렇게 할 텐데 그걸 하나 하나 하더라고요. 야, 그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독일 공무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요, 동사의 삶을 사는 거죠. 예. 효율성, 그 다음에 성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동사로 쓰임받는 것. 그래서 위대한 일은요, 대부분 되풀이 되는 거라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들은요, 손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손이 가는 것. 어떤 집사님이 신랑을 두고 우리 남편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응원가 주제가 그 새우깡이겠네. 손이 가요, 손이 가. 엄마 손, 아빠 손, 손이 간다.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사람이 손이 간다는 것은 지가 좀 알아서 하고 뭐 그냥 공부 좀 시켰으니까 알아서 돈 벌어서 다 잘 살고 신경 좀 안 쓰면 좋겠어. 아니요,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지 않으셨네요. 30이 되고 40이 돼도 손이 가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보람이 있고요.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어렵다.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고 이렇게 숨기고 그러지 마세요. 오픈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가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 이 세상에 심리 전문가, 교육 전문가, 정신의학 전문가, 전문가들 다 있는 거예요. 걔들 어디 숨어 있어? 다 나오라 그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님은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를 동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잊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요, 돈 벌어놓고 도장만 찍고 있는 TV 주말 드라마처럼 재벌 2세인데 맨 연애만 해.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갑자기 사업이 번성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야? 결혼만 하면 저절로 돼? 아니죠. 큰 몰락이죠. 솔로몬이 후궁과 비빈을 1,000명을 두고 거기에다가 하렘을 만들고 그거는요 솔로몬의 마지막 내리막 인생이에요. 결혼하니까 외교가 저절로 됐다.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 정순 입사님 간증에서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힘겹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애쓰게 살려고 했던 그러나 복음의 비밀이 그를 자유롭게 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비밀을 알고 깨달아가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주님과의 동행은요, 동사의 삶이라고 하니까 힘든 삶이 아니라 비밀이 있는 삶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 안정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힘겨운 인생을 사느냐. 우리가 흔히 주님을 만나고 보내심을 받는다고 소명을 갖는다고 그러면 뭐 아프리카 선교사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죠.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힘든 거, 안정되지 않은 거, 늘 불안한 거, 건강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거. 근데 그러지 않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잘 삽니다. 물론 말라리아 가끔 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학질이 말라리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헌혈을 잘 안 받잖아요. 그게 말라리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말라리아하고 잘 살고 살 수 있습니다. With 말라리아. With 코로나.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잘 삽니다. 왜냐면 이렇게 누설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그 노동력이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을 못 해가지고 늘 나무 아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러면요 음식도 해주고요. 또 청소도 해주고 막 구두도 닦아주고 또 운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명 이렇게 고용해도요 돈이 별로 안 들어.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또 그렇게 후하게 해줘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 집에 가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갔다가 같이 들어가서 저녁을 먹자고 제가 대접을 할 때 오늘은 우리 집에서 그냥 먹자고. 아니 지금 갔다가 오시는데 누가 해요? 그랬더니 거기 우리 일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전기가 자주 나가요. 하고 전기가 나갔더라고요.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깜깜해. 그러니까 초를 켜야 되겠다고 초를 켜고 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지? 저 사람 일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을 이렇게 여는데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 그러니까 초도 안 켜고 거기서 하는데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거야. 와, 눈이 밝대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도마지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굉장하다. 근데 맛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닭도리탕을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를 갈까 잘 살려고요. 예. 아프리카 가면 또 열대 과일이 맛있어요. 예. 파인애플이 정말 맛있어요. 그 카메룬 동부 밀림 지역에 우리 아주 옛날 버전이에요. 제자반이 가기 전에 옛날 버전에 갔는데 우리 박영석 집사님 여기 오셨나요? 그런데 야생 파인애플을 이만한 거 두 개를 잡아왔어요. 하고 두 개를 도살해가지고 이제 그 현지인들이 이만큼 야생 파인애플이 이만해. 그걸 두 개를 도살을 해가지고 놓으니까 이만큼 쌓였는데 이만한 거를 두 개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십 명 대원이 됐잖아요. 거기 현지에서 또 합류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갔는데 막 목은 마르고 근데 그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정말 입에서 그냥 싹 녹아버려. 파인애플이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하고 마지막에 하나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형석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그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누가 먹을 사람 있나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폭을 들고 마지막 걸 먹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그 이현우 전도사님이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보더니 남았네? 그러더니 저는 알죠. 박영숙 집사님이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그 이현우 전사가 남았네? 그러더니 갑자기 확 먹어버렸어요. 네. 그래 열대 과일이 맛있어요. 아프리카 거기다가 뭐 빠빠야 또 망고 망고 여기서 먹는 거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살살살살 녹는 열대과일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이 유지되고 살 것 같아요. 물론 당분이 너무 높아서 당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 또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해발 한 700m 정도 된대네요. 예, 아프리카에 그런 곳들 많아요. 그러면서 예, 물론 황토기 있고 예, 뭐 가끔 쿠데타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긴 있죠.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라리아가 물론 있으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 못 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져요.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 차드 갔을 때도 막 40도씩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덥긴 한데 근데 그곳에서 돈 번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포들 거기서 그냥 잡초처럼 즐기게 있으면서 예, 근데 돈을 벌면 큰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서 견디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예, 물론 안정되지 않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그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자,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는 그 은떡을 입어서 잘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성육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그 대업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꿈은 뭐였어요? 내가 고생한 거 대물림 하지 않는다. 니들은 고생하지 마라. 응?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제일 안전한 게 그거잖아요. 예, 자식들이 고생 안 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아니면 줄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죠. 나머지는. 그래서 부동산의 신화, 부동산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 됐다는 보장이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동사의 삶을 주는 거예요. 동사의 삶을. 동사의 삶을.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위대한 일은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네? 뭐 엄마가 불났다, 날마다 되풀이하는 일에 우울해지고 슬퍼졌다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중반전을 넘기 전에는 이전에는 동사로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고생하지 않고 안정된 명사의 삶을 살자 그랬는데 언덕을 넘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삶은 동사의 삶이에요.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일구고 사는 거죠. 거저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저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포도원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포도원에 비교한 것은 너무나 멋진 비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포도원처럼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없어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는 손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확을 하고 나면 또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훈련소나 학원이나 학교와 같아요. 그 아이들, 무지렁이 아이들을 눈을 띄우고 공부를 시켜놓으면 그 다음 똑같은 애들이 또 들어옵니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 또 들어오고 미숙한 아이들이 또 들어오고 손이 가요, 손이 가.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거기서 위대한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세 예수. 그리고 그 일은 또 계속되고 또 되풀이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안정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이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보내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그놈의 뭐 길을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예, 이제 말뚝박고 등기하고 예, 땅 차지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지하는 복을 주지 않으시고 여는 복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열고 열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고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천상회의에 참여합니다. 환상 속에 하나님의 천상회의.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의 하나님의 시종들에게 흘리듯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단 숯불로 자기의 입술을 찢어 부정한 자기를 망하게 된 자기를 정하게 해주시는지. 나를 보내시기 위함이구나.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번 주에 이번 우리 특세의 주제가 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뭐 명사가 되어야 보냄을 받고 뭐 어쩌는 줄 알았는데 뭐 이것저것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동사 하나면 된다. 내가 너희를 보내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니 위대한 일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하거라. 주님께서 뭐 가진 게 많아야 뭐를 하고 빌 게이츠쯤 돼야 웃기지 말아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충분히 섬기고 돕고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거둘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에 누구는 상대적으로 나는 극빈층에 속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고 나는 나설 주제가 안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고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